내가 무슨 딴 남자친구를 만난 거다 정정하려 공부하다가 잠깐. 20대 초반이니까 19, 20살이 그랬으니까. 제 연예인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, 여러분도 아주 사소한 기억도 괜찮아요.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.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. 그냥 그대로 꼽아놓으세요. 방송에 소개되면 5개 선물을 받으실 수 있고요. 매달 베스트셀의 주인공이 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치과 근무하시는 분이 그럼 천천히. 천천히. 저도 반갑습니다. 지금 너무 세게 나온 것 같은데, 살살 따고. 본인의 전화번호를 제작진에게 좀 알려달라고, 그러면 청춘 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다냐고 하신 분, 저희도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저번에 명함 출 하셨던 것처럼 좀 하셨죠. 그럼 다 덮을 거예요. 전화번호 알려드리실 때, 저희도 그런 수가 있다고, 저희 청취자도 명단입니다. 하고 알리고 싶지만, 그거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. 최근에 얼굴이 아니 전화를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나 아무튼 마음은 더 잘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. 송혜진 씨 와 이렇게 안 생겼어 다행인가 봐요 하고 신청하셨어요. 조금 더 멋있게 생겼잖아요. 맞으십니다. 제일 멋있어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나 물에다 팽이 돌려갖고 맞아요. 근데 팽이 돌려 네, 팽이 돌려서 딱 나오는 거 우와 이러면서 막 총 쏘는 거 이제 누구였죠? 기억고 용인은 화살로 쏘는 거였고. 네.